테리의 헬로 토이. 크로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친구들, 크로우가 나올 수 있게. 자, 크로우!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베리가 문방구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즘 핵 인기 짱인 브루스타즈 뽑기를 하러 왔어요. 우와! 무려 브루스타즈 캐릭터 5탄이에요. 지금까지 5탄이 제일 최신판 아닌가요? 그러면 베리가 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빠밤! 베리가 만원어치 500원짜리로 바꿔서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동전으로 바꿔올게요. 친구들 짠! 만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서 총 20개. 그러면은 뽑기를 2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박.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구들 여기는 브롤스타즈 자석고리가 있고 여기는 브롤스타즈 캐릭터 5탄 해가지고 이게 아마 핸드폰 열쇠고리? 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더 먼저 해볼게요. 이게 가장 최신 거인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브루스타즈 뽑기. 베리가 진짜 뽑기 엄청 오랜만이에요. 500원짜리 넣고 후려! 돌리고 뭘까요? 처음으로 나온 캐릭터는 짜잔! 우와! 짠! 파이퍼가 나왔어요. 이 신데렐라 복장을 하고 있는 총을 가지고 있는 공주인데요? 저격하는 캐릭터래요. 친구들 여기 있는 게 이게 총이 아니고 우산이래요. 베린 사실 브루스타즈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단 파이퍼. 자, 이번에 두 번째 뽑기. 두루룩! 짠! 전설이 뽑혀야 될 텐데. 짠! 어? 판다 친구인데요? 친구들 판다 스킨을 입은 니타래요. 판다 니타 나왔고요. 세 번째 전설 나와야 될 텐데. 짠! 어? 짠! 세 번째 원시인 프랭크가 나왔어요. 전설이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세 개를 뽑았는데 하나도 겹치지 않는 게 나와서 다행이다. 다음! 네 번째! 제발 전설! 에잇! 다이너마이트 할아버지가 나왔고요. 둘, 셋! 다섯 번째! 짠!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혹시 브루스타즈 잘 알아요? 얘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아, 알려줘. 그럼 비비가 뭐 하는 애예요? 아, 야구방망이 다 후드러 뜨는 애래요, 친구들.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겹쳤어요. 여섯 번째. 자, 이번엔 겹치지 않았을까요? 아! 똑같은 거 나왔어요. 짜잔! 다이너마이트! 일곱 번째! 두두! 제발 전설! 뿅! 와! 이거 벚꽃 스파이크 나왔어요! 예, 전설 하나 뽑았다. 친구, 전설 이거 스파이크 좋은 거 맞지? 네. 아!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선인장인데 얘는 분홍분홍한 벚꽃 스킨을 쓰고 있어요. 예, 제일 좋은 거 뽑았다! 짠! 어, 이번에는 럭비공을 들고 있는 얘 이름 뭐예요? 불이에요, 불. 아, 근접에서 엄청 세네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몸집이 크구나. 얘 이것도 스킨이죠? 럭비공을 들고 있는. 예! 다양한 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아, 이번에는 새로운 거, 완전 새로운 거 나왔는데요? 짜잔! 원래는 제시인데 용의 기사의 스킨을 입은 거죠. 짜잔! 진짜 이렇게 기사 투구도 쓰고. 설마 얘가 용이야? 하여튼 지금까지 겹치지 않는 거. 우와! 되게 다양하게 뽑죠? 베리 금손 인정. 스파이크, 벚꽃 스파이크 나왔으니까 그냥 스파이크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전설 중에 크로우도 전설이잖아요. 크로우랑 그냥 크로우도 나왔으면 좋겠고. 카멜레온 옷을 입고 있는 레온. 이번엔 제발! 아! 야! 아, 이번에도 이 불이 나왔네요. 이, 들어가. 하나, 둘, 셋! 어, 이건 새로운 게 나왔어요. 짜잔! 아이고! 아! 요리사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친구들 당근이에요, 당근. 귀엽죠? 다음. 짠! 어, 이번에도 완전 다른 거 나온 게 아니구나. 아까 나왔던. 비비. 여섯 번 남았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게 나왔을까요? 오! 새로운 진 나왔다! 진이죠? 진! 이거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 요정처럼 생겼어요. 다시 넣고 다음! 크로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친구들! 크로우가 나올 수 있게! 하나, 둘, 셋! 야! 아! 근데 새로운 거 나왔는데? 칼? 얘는 근데 차를 타고 다니네? 공격을 하면 벽을 튕겨내는 칼? 크로우가 나왔는데 지금 네 판 남았어요. 이것까지 해서 다섯 판. 자, 크로우! 에이, 벚꽃 스파이크 똑같은 거 나왔어요. 이제 네 판 남았어요. 제발! 어, 새로운 거 나왔어. 봤어? 하나, 둘, 셋! 짜잔! 포코!
아니 이 기타를 치면은 상대 힐링 해주는 거야? 아 별론데. 그래도 친구들 진짜 다양한 거 나왔죠? 이번에는 힐러가 나왔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다. 해골인데 꽃을 물고 되게 귀여운 하트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다음 두 판밖에 안 남았어요 친구들. 여기 두 판. 하나 둘 셋. 오 이번에 새로운 거 나왔다. 짠. 친구들 토끼 패닉이 나왔대요. 토끼 복장을 하고 있는 패닉. 귀엽다 근데. 근데 이제 마지막 판이니까 크로우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제발 마지막. 하나 둘 셋. 얍 얍 얍. 짠. 새로운 거 나왔어요. 락스타 콜트. 그런데 진짜 다양하게 뽑은 것 같아요 친구들. 지금 베리가 뽑은 거 봐봐요. 자 지금까지 베리가 뽑은 거는 락스타 콜트,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두 개를 서로 다른 거 뽑았어요. 아 이거 똑같은 거. 핸더 니타. 그리고 얘는 원신 프랭크. 그리고 이게 바로 비비. 비비 두 개 나왔고요. 여기는 기사 제시. 그리고 여기가 진. 불 두 개. 그리고 벚꽃 스파이크 두 개. 로사. 팔. 토끼 패닉. 코코. 파이프. 베리가 브루스타즈 잘 모르니까 여기서 1등 꼽자면 누구예요? 야 1등. 로사. 팔. 아 그래 2위. 비비. 비비 누가 뽑았을까? 벚꽃 스파이크? 그다음에 불? 짠 터치다운 불. 제시 다음에 페니. 여기선 다 그런 고만고만한 거야? 알겠습니다. 짠 이렇게 그러면 매기면 되겠나? 베리가 뽑은 거 중에 1등 로사, 2등 칼, 3등 비비, 4등 벚꽃 스파이크, 터치다운 불, 영의 기사 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 페니. 그래도 베리가 이렇게 뽑기를 하면서 브루스타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우리 500원이 어디서 나왔네? 아 19개를 뽑았나 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크로우를 뽑을 수 있는지. 야 하나 둘 셋 짠! 리코쉐 뽑았어요. 우와 이렇게 해서 베리가 10,000원치 뽑은 브루스타즈 멜쇠구리 끝! 우리 도움을 제일 많이 준 친구한테 우리 친구 뭐 갖고 싶어? 로사 진짜? 이거 드리겠습니다. 우와 우리 두 번째 도움을 준 친구 칼? 아니면 다른 거? 스파이크. 스파이크? 짠 비비 가지고 싶은 사람. 자 그러면은 넷이서 가위바위보. 넷이서 두 명 이기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드리겠어. 비비 이거 가져가. 이거 얘들아 베리의 헬로텔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 돼.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보. 유튜브 베리 헬로톤 구독해주세요. 네. 반가웠어 얘들아. 아.